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최근에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핑고리즘 전문 유튜버 노돌리입니다. 요번에 여러분들이 댓글에 맨날 쓰는 댓글이 있어요. 아, 노돌리는 역시 노구독으로 봐야 국룰이지 꿀잼 막 하면서 댓글이 막 유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 제 댓글이 그래요. 보면은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와달라고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남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난식으로 이제 하는 킹고리즘 그런 거 뜨는 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한번 올려달라. 그럼 내가 그거를 어떻게 나온지 궁금해가지고 리뷰도 할 겸 도와달라고 이렇게 글을 작성했는데, 이거의 댓글 보면은 그러면 구독 취소해야 하는 거야 형부터 해가지고 이제 온갖 것들이 달렸어요. 이제 댓글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봐봐 이거. 그래, 이 친구 형 구독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카페는 가입하겠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기 누르면은 물론 나도 안 했어. 예, 이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물론 장난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장난일 거예요. 자, 그래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전체를 보고 이 카페를 거의 방치해 놨었어요. 한 1년 정도 제가 방치해 놨었는데 갑자기 활성화 됐어요. 이거 이 글 하나로 지금 10페이지가 넘었어요. 몇 페이지냐 근데. 그래서 15페이지 넘었네. 아, 16페이지. 와,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글을 많이 싸질러 주셨는데 제가 한번 오늘 보면서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 아, 생방송을 보고 계셨네. 어우, 나 이거 뭐 끼고 있는 거야 이거. 유튜브 딱 그 핸드폰 딱 키자마자 나오는 게 요 장면이다. 첫 번째 페이지에. 그러네, 홈이네. 이건 뭐야, 광고를 보고 있는데 밑에 내 거 생방송이 뜨네. 야, 이거는 근데 새끼 구독 안 눌러. 좋아, 그럴 수 있지. 그래. 어. 영택이 형 영상 이제 옆에 생방송 하는 게 뜨는구나. 이렇게 보통 생방송이 여기에 뜨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뜨는데 여기에 뜨네. 아, 구독을 안 했으니까 안 뜨겠구나. 아. 야, 뭐야, 여기 내 영상이 뜨네 이렇게. 그러네, 여기 생방송 중인데 여기 생방송이 없잖아. 너희 새끼 구독 진짜 안 하는구나. 아, 뭐야, 아, 새로 고침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와, 야, 내 거 잘 나온다 진짜 생각보다. 야, 그러네, 새로 고침할 때마다 내 거 나오네. 와, 이거 진짜 옛날 건데 3개월 전 거. 자, 나누나 판타지 기묘한 모험. 광고 했었습니다 최근에. 광고까지 들어와 버렸네. 야, 뭐야 여기 내가 있냐 어딨냐. 나 없는데. 아, 여기 있네. 와, 뭐야. 오, 되게 이것저것 많이 보시나 보다. 이거 뭐예요 근데. 킹튜브 알고리즘 피셜 돌리형은 타코야끼가 맞다. 타코야끼 달인 68만 3주 전 좋아요 11,000. 반만 이해가 형 맞지. 야, 이 새끼 구독. 야, 민수하고 진수만 구독해 놓은 것 봐. 와, 야, 야, 나도 해줄 수 있지 않냐. 이 새끼 딱 두 명만 해놨네 이거. 진수하고 민수만 해놓은 것 봐. 야, 나도 좀 해줘. 뭐야 이 새끼, 이거 진짜 안 했잖아. 야, 이거 찐팬이네 이거 완전. 아니 내 건데 왜 자꾸 나오는 건데 근데.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진짜 나오잖아. 눈쟁이 저기 도현이 컴퓨터 세팅해 준 것 같는데 옆에 내 거 있냐. 어, 그러네. 스트리밍 끝나고 옆에 구독자 한번 띄워서 한번 더 찍어봤음. 알차게 해놨네. 그럴 수 있지. 뭐야, 킹고리즘 유튜버? 갓튜버 킹고리즘? 이거 본인 무릎이죠? 본인 무릎이지 이거. 머리 아닌 것 같은데? 뭐 무릎 같은데? 와, 이 영상이 지금 계속 나오는구나. 어, 이거는 그건데 동물의 숲인데. 뭐야 이거 대머리가 왜 뭐지? 잠깐만. 아니 뭐야, 아니 뭐지. 이 사람 알고리즘의 대머리가 몇 명인 거야 도대체가. 뭘 보고 계신 거야. 뉴스 따라잡기 베이비박스. 근데 내 게 왜 나오지? 이 무슨 경우야. 노돌리 밑에 노돌리 밑에 노돌리 밑에 노돌리 밑에 태양 밑에 빡빡이 영상인데 잠깐 뭐지. 와, 좋아. 비트만의 성공. 예, 좋고, 좋고, 좋고.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1위아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은데, 1위아. 야, 근데 레벨 10인데 현재라고 시작하는 거 맞는 거지. 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니야. 뭐야! 야, 너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원래 한 개에도 두 개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게 도배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선반님 거 좀 있다가 내 거 연속으로 3개, 5개, 6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뭐야? 다 봤던 흔적이 남아있네, 키키. 그러게, 심지어 다 봤던 흔적이 있네. 아니야. 빨간 줄. 오우쉐님.
야 미안한데 얘들아 혹시 진짜 이런 화면으로 본 거야 니네? 핸드폰 딱 봤는데 이 화면이 나온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시력을 뺏었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나봐요. 아이 학교 끝나자마자 들어왔는데 시력을 잃었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이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형 유튜브의 아들이었던 거야? 생각 의외로 진짜 많이 뜨기는 하네요 진짜.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것도 커뮤니티도 알고리즘에 떠요 여러분들. 캡처한다는 게 스마트 셀렉... 어? 그게 뭔데? 야 이거 왜 눈 감고 있는 이거 이걸... 지극히 평범한 메이플 앰버 육성 영상인데 그 밑에 2차 대전 투하 불발등 아니 이거 잠시만요. 그 위에는 심지어 인물사전 GD. 와 GD하고 불발탄 사이에 내가 있는 거야? G드래곤하고 2차 대전 2와 불발탄 요 사이에 내가 있는 거라고? 이게 뭔 경우야 이거? 천사원 천사투. 야 씨, 분명히 떴구나 진짜. 알고리즘으로 잘 챙겨보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뭐야 이 사람 롤 영상인데? 롤 롤과 롤 사이에. 아 근데 이거 만들면서 나도 좀 의아했는데 이거 좀 심각했구나. 야 여기에도 뜨네. 옛날 것도 많이 뜨나봐요 여러분들. 어 그러네. 야 거의 한 3-4개월 전 건데도 뜨는구나 이렇게. 스님이 빨간 머리를? 뭔 알고리즘이야 이거 진짜. 아니 형만 보이잖아 알고리즘. 내꺼 내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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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어, 킹고리즘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불발탈. 아니 이게 왜 뜨냐고. 근데 이게 진짜 불발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 거야 도대체가. 아 이해가 안 되네 아까부터 진짜. 나 불발탄 오늘 알았다 오늘. 불발탄. 박지성 레전드 도장 깨기 2편. 맨유 팬들 전성 5초가. 어?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엠버 육성이 밑에 있고 그 밑에 감아서 또 통 오징어 튀김? 야 이 미친 잠깐만. 야 저 뭐야. 야 이 미친 새끼야. 야 이게 뭐야. 저 뭐지? 유튜브로 저런 거 보고 있어 미쳐가지고. 어? 아니 이거 앞에 왜 내가 있는 건데. 너 뭐하는 놈이야. 어? 저 애들아 왜 뜨냐고.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 유튜브가 한 2년 전 3년 전쯤에 노란 딱지에 오지게 붙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담당자님 그때 연락처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담당자님 도대체 제 영상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노란 딱지가 붙는 겁니까? 라고 문의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한참 뒤 답변이 와요. 노돌리님 영상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혹시 썸네일을 좀 바꿔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는 거죠? 하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유튜브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노란 딱지 이런 게 도입이 됐는데 지금 실험 단계다 보니까 AI가 노돌리님 썸네일을 보고 탈색 비율이 많다고 판단해서 노란 딱지를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번 썸네일을 얼굴 말고 좀 다른 걸로 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어떻게 캐릭터 오버워치스 때 보면은 막 제가 막 캐릭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썸네일 막 만들어서 올린 적 있어요. 노란 딱지 안 먹더라. 문어 직장만 치면은 형이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는? 문어 직장 나오네. 야, 형 게시물 뒤에 빡빡이가 계속 나와. 야 구독 취소하지 마. 진짜 했어? 아이 개새끼야. 와 이건 정말 간장게장 다음으로 밥도둑이다. 야 해안이하고 스팸하고 이게 내가 뭔 연관인 거지 이거 진짜. 야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진짜 이끄는구나 너희들을. 야 근데 잘 뜬다 진짜. 진짜 잘 떠. 원피스? 뭐야 원피스를 보는데 다음 영상이 왜 나야? 야 코라손 다음에 왜 나야? 다음 영상이 난데? 탈모를 고치고 싶어서? 잠깐만 뭐야 이거. 구독 안 해도 잘 뜨길래 구독 안 하고 보고 있어요. 남자친구한테도 추천해줘서 빡빡 뚫어. 전부 다 구독 안 했다고 자랑하고 있어. 왜 이러는 거야. 눈쟁이하고 내 거하고 이게 왜 나오는 건데. 이거 못해 이거. 야 그만 써 뭐야. 야 이 십새끼들아 얼마나 구독을 안 한 거야.